그런 분들이 왜 북한을 두고 싸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97년 IMF 한참 이전이었고 이게 이때 상황이 87년이에요. 그러니까 87년이면 막 우리가 경제 붐 호황기가 이제 막 접어들었고 우리 대기업들이 현대대우가 그렇게 신날 큰 때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을 인수합병, 자동차 사업 인수합병 계속 이제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기업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막 늘려나가던 그런 때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수위를 넘다 보니까 현대도 대우도 야 이러다가 우리 적자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하나 충격적인 내용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그때 당시 분위기 대한민국의 뭐 손가락 10개 안에 드는 대기업들은 다 북한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북한 인건비 싸죠. 넘치는 게 사람이죠. 자원 많지. 많죠. 관광사업해도 되죠. 미지의 영역이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치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자 보세요. 노태우 정권이 밀어준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 저요 하고 손 들어서 북한 사업 잘해서 정권에게 그렇지. 눈도장 찍으면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든든한 뒷배가 생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지금 이제 현대나 대우는 꿈을 원대한 꿈을 가졌던 거예요. 우선 대륙행당 북한을 거쳐가지고 가는 산업을 일으키면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유럽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위까지 그러니까 그 분야에 철도, 항공, 도로, 물류 이런 큰 됐으면. 업적을 이거를 그때 당시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길목을 지 그렇죠. 서로 그것을 따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북적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자 지금도 남북 사이에 생기는 변수가 되게 많은데 이때는 굉장히 심했고 사실 처음이잖아요. 북한 투자는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죠. 네. 근데 김우중 전 회장의 대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현대와 결이 달랐던 것이 뭐냐면 현대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와 국내 산업 육성에 포커스를 뒀어요.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등등등. 대우는 말 그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니까 뻗어나갔거든요. 아프리카 수단에 투자를 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땅덩어리가 넓다고 수단이. 그래서 뭘 처음 사업을 시작하냐. 네. 아스팔트가 또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타이어가 네. 금방 닳을 수가 있다. 그래. 타이어 산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그래서 타이어 산업을 공장을 지어요. 아 진짜? 진짜로. 수단에. 있다. 그리고 항상 50대 50 원칙을 지켜요. 50은 가져오고 50은 현지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수단 정부는 땡큐인 거죠. 좋아하지. 이거요.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구까지 들어갔냐면 리비아의 카다피까지 들어갔네. 그때 마침 이탈리아에서 뭐 공항, 에어포트를 짓다가 너무 덥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간 거거든요. 김우중 전 회장이 내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해서 공기를 3개월이나 더 빨리 지은 거예요. 이거 유명하지. 공항을. 거기에 카다피가 반해가지고 아이고. 이 대우 근로자들이 공항 건설하고 있는데 직접 가가지고 열흘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있어요. 우와. 대우 직원들이랑 부담스러워 치면서. 예. 부담스럽게. 사장님 예.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지금 리비아의 공공시설, 학교, 항만, 이 공항 3분의 1을 다 대우가 지어졌는데 맞다. 이게 80년대예요. 이게 신화였지. 신화. 우리 교과서 비슷한 뭐 참고서 동아전과 표준전과에도 맨날 나오는 게 리비아 맞아요. 공사. 네. 맞아, 맞아. 수로공사. 대우 수로공사. 맞아요. 와,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치. 대우가 선구자였어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서로 괴뢰군이라고 하고 미지 앞잡이라고 하고 막 그러던 그렇지. 맞아. 부르던 사이였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지 도대체 어떤 사업을 구상했던 거예요? 이게 참 정주영 회장하고 김우중 회장 스타일이 참 다르잖아요. 사람 성격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김우중 회장이고 정주영 회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북 사업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러면 무얼 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막막하잖아요. 그때 하루 전까지 괴뢰군이다 원수다 막 이렇게 불렀는데 당장 내일 사업 파일을 내면 뭘 해야 돼? 그런데 역시 이 두 분은 적어도 아예 제로에서 뭔가 신화를 나름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생각하는 회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김우중 회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각해보니까 내 고향이 북한 강원도 통천이랑도 좀 가깝고 그리고
아, 그렇다면 뭔가 좀 정서적으로 관광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정종 회장은 민족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금강산 관광을 그때 구상해냅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은 전혀 달라요. 굉장히 냉철하고 사업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나라에 인천이 있는데 네. 인천 하나로는 물류가 좀 부족하다. 특히 이제 동구권과 아랍권까지 뻗어가려면 북한에 있는 인천과 비슷한 어디항? 남포항! 남포항에 물류 공장을 지어야 된다. 라고 김우중 회장은 착안을 하게 됩니다. 괜찮네. 이거 후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보세요. 어디 내세우기도 좋아요. 네. 대한민국 인천, 북한, 남포. 인천과 남포를 이어 한반도가 하나의 물류 허브가 된다. 어허. 어떤 사업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남포에서 뭐 공장 돌려서 어디든지 다 내보낼 수 있고 평양에 싼 어떤 인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북한 입장에서도 금강산 관광은 좋긴 한데 너무 센티멘탈하다. 라는 부정적인 기류. 근데 김우중 회장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기류가 그때 김일성에게 있었다고 해요.